43년 전 오싹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상장에 겁없이 들어선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즐거운 여행길에 오른 사락바이크 동아리 참가자의 멤버들. 버려진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오래된 괴담이 저절로 떠오르는 낡은 화장실. 어딘가 스산하고 으시시한 기분에 주인공 현진은 서둘러 나가려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할머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뛰쳐나오는 현지 뒤로 괴이한 할머니가 따라오자 도망치듯 떠나는 일행들.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은 어둑해지고 있었고 사실 이곳은 43년 전 현지의 아버지이자 동아리의 리더 민준의 삼촌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각자 주변 탐색에 나선 멤버들. 영상 담당을 자처하는 양배는 독특한 풍경을 찾아 숙소 깊숙이 들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풍경에 장난처럼 내뱉은 기도를 시작으로 불길한 기운이 온 산을 뒤덮고 정체모를 침입자의 습격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식재료들. 아쉬운 건 당장 부실해진 저녁이었죠. 멤버 수아에게 생긴 원인 모를 피부병. 컨디션이 좋지 않던 이유로 혼자 쉬고 있다. 현지에게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다가오는데요. 낯선 존재의 소름 끼치는 기척에 온몸이 마비된 듯. 현지의 날선 비명에 다급하게 산장 안으로 뛰어들어간 민준. 그러나 집안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조심히 방문을 연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한군요. 위아한 마음도 잠시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 그리고 그날 밤 붉은 빛과 함께 온 집안에 괴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괴이한 현실. 현지는 손쓸 틈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믿기 힘든 기이한 일들의 연속에 막무가내로 하산을 결심한 수아. 누군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고 그녀의 무단 행동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르고 말죠. 그때 정적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 몰아치는 극한의 공포.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괴담의 실체까지. 거대한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은 무사히 이 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